교육부가 매년 실시하는 학생들 학업 성취도 평가를 토플이나 토익처럼 컴퓨터로 보게 하는 방식을 도입했는데 고2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첫 시험에서 접속이 안 되다가 2시간 만에 시험이 중단돼 버렸습니다. 김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종이 시험지 대신 컴퓨터로 진행하는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는 올해 교육부의 중점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국 고2 학생 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첫 공식 시험에서 접속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오전 9시 10분쯤 시스템이 아예 멈춰버린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먹통이 됐어요. 선생님들께서 금방 고쳐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계속 새로 고침을 했었어요. 2시간 내내. 오전 11시 시험은 결국 중단됐습니다.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시행 이후 처음입니다. 시험 실시 지연으로 인한 단위 학교의 학사 운영 체증 및 표지평가 환경 일관성 유지 등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표지평가 종료를 결정하였습니다.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한 코드가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고2뿐 아니라 태풍으로 시험이 연기된 중3까지 다시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장에선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서버 먹통만이 문제가 아니라요. 멀티탭을 문어발로 연결해서 아이들한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학사 일정을 무시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게. 또 오는 13일부터 초등학교 6학년과 중3, 고2를 대상으로 희망하는 모든 학급이 참여하도록 한다는 계획도 변함없다고 했지만 최대 15,000명 동시 접속이 가능한 서버로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SBS 김경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